현재 감염 경로가 불명한 깜깜이 환자가 9.7%로 해외 유입 환자가 20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요. 저는 다 14일 자가 격리 내지는 시설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는 전파는 막고 있습니다. 해외 유입 환자 중에 996명, 54.5%가 지역사회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에서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통일을 정확히 가지고 계시나요? 저희들은 뭐 정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6월 내 외국인 입국자를 살펴 116,050명입니다. 거기 해외 유입에 대한 검사율이 몇 명인지는 아시는지요? 해외 유입 인구는 3일 이내 전부 조사합니다. 네, 총 8만 320명입니다. 38,330명이나 차이가 나거든요. 가장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K-방역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. 아마 그 우리가 검사한 검사자 수하고 출입자 수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단시간 들어왔다 단시간 나가는 주로 이제 승무원들이죠. 국자 수행은 잡히지만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, 그리고 적어도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14일 이상 격리 조치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국 유입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파는 없는 것으로 지금 장관님의 답변만으로는 그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. 입국자 수와 입국자 진단 검사 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가의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그런 의심을. 네, 뭐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